20강 2번 시작할게. Contrary to, 뭐뭐 반대로란 표현. 아, Prophet of the Information Age. 정보화 시대의 예언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예측, 오케이. 정보화 시대의 예측과는 달리. 어떤 예측이냐? 즐겁게 예측했던. 뭐를? 풍부한 높은 임금을 주는 직업을 했던 예언가들과는 반대로 예측했던 예언가들 이렇게 되겠지. 이게 선행사가 prophet야, 사람. who. 이거 수식어구라서 예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which가 아니라 who라는 거좀 조심해 줘야 돼. 심지어 누구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도 많은 돈을 주겠다, 줄 거라는 예언자들의 말과는 달리, 잠을 깨게 하는 진실은 해가지고 이제 진실이라는 단어가 시그널이야. 그래서 뒤에 진짜 말 그대로 진실은 무엇인가가 나오겠지.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직업은 딱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쉽게. fit into. 어디에? 카테고리. 어떤 카테고리? 일상적인 생산직. 그래서 이제 루틴이라는 게 여기서 일상적인이라고 돼 있지만 좀더 느낌을 살리면 반복적인도 가능해. 그래서 진실이 이제 주제가 되면 돼.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이 되게 삐까뻔쩍할 거라고 돈도 많이 벌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생산직과 다름없다. Foot soldiers, 보병이라고 하지. 제일 뭐라고 할까? 제일 기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소총 한 자루 들고 아주 후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막노동 비슷한 거. 군인계의 막노동이야. 보병. 정보 경제에서의 보병은 큰 무리이다. 여기 있네. 데이터 처리자들의 배치된, 이게 군대 용어야. 뭐라고 해야지, 군대에서는? 배정된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에? back office. 뒷사무실에. 컴퓨터 터미널이 있는. 어떤 컴퓨터 터미널? 연결된. 어디에? 전 세계적인 정보 은행에.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보이는 곳에서 정보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말단이죠, 어떻게 보면. Foot soldiers가 약간 말단 데이터 처리자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이 터미널도 사실은 끝자락이라는 표현이거든? 여기서는 그냥 아마 터미널로 돼 있을 거야. 단말기라고 되거나, 단말기. 그들은 일상적으로 들어간다. 데이터를 기입한다. Enter data into 컴퓨터에. 혹은 그것을 꺼낸다. 데이터겠지? 데이터를 꺼낸다. 다시 컴퓨터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데이터로부터 꺼내기도 하고. 지금 계속 반복적인 일상적인 생산직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야. 그거를 눈치채야 돼. 자, 이게 뭐냐? 기록들이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록들로 이제 복수로 바꿨어. 무슨 기록? 신용카드 구매 기록, 임금 지불 기록, 신용 보고, 수표, 처리된 수표, 고객의 계좌, 고객의 서신, 페이롤이 또 뭐라 그러지? 임금, 이 급여 지불 명부. 병원의 계산서, 환자 기록, 의료비 청구, 법원 결정, 구독자 명단, 직원 총 인원, 도서관 색인 목록, 기타 등등. 이런 여러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집어넣고, 이런 반복적인 일상을 하는 그런 말단 정보 처리 조합이 있다는 거지. 정보 혁신은
자, may have pp 뭐뭐 했을지도 모른대요. render 여기서는 바꿨을지도 모른다. 렌더리 보통 만들다라고 해석이 돼. 몇몇 처리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몇몇이지, 소수. 그것은 또한, 정보 혹시는 또한, 만들었다. 거대한 뭉치에, 날것의 데이터를. 여기서는, 미가공 재료를. 이렇게 돼 있네. 어떤, 처리되어져야 되는. 같은 단조로운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날것의 데이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쌤도 어디 가면 사진을 막 찍거든? 옛날에는 필름이 비싸니까 사진을 조심해서 찍었단 말이야. 막한 방을 되게 성심성의껏. 지금은 백만 장을 찍어도 뭐, 그, 칩에 다 들어가 있고, 뭐, 마음껏 지우고, 지웠다, 막 보냈다 할수 있으니까. 로우 데이터가 엄청 많은 거지. 그런 게다 로우 데이터야. 가공되지 않은 날것에. 같은 단조로운 방식으로. 어떤 단조로운 방식이냐? 조립 라인의 직원들, 그리고 그 전에는 직물 공장의 노동자들이 처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 많은 그들의 원자재들을, raw material, 원자재라고 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이제 첫 문장에 나와 있던 루틴 프로덕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Same monotonous way. Assembly line. Textile workers. Raw material을 처리하는. 첫 문장이랑 4번 문장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야. 그다음 3번. 나는 항상 말해왔다. 내 딸에게. 자, 이게 대절이 생략된 명사절. 뒤에 만문이 오겠지? 딸이 추구해야 된다고 어떤 것들을. 뭐 하기 전까지? 그 어떤 것들이 말이 안 되기 전까지는. 쉽게 말하면, 갈 때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야. 그게 맞을지 틀릴지, 그러니까 확실히 틀릴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작가는, 자기, 여기 뒤에 나와 있어. 자기 어떤 직업과 맞물리는 어떤 성격이래. 생각에는 과학자 아닌가 싶어. 과학자가 그렇잖아. 자기 가설이 틀렸다는 거를 끊임없이 증명해 내서 언제까지 안 틀리면 그게 이제 정설이 되는 거지.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걸 딸에게 물려줄 만큼 중요한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갈 때까지 가보자. 끝까지 검증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안 되면 나중에 돌아선다는 뒤에 나와. 그것은 어떤 개념이다. 내가 사용했던 전문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여기서는 직업적으로, 직업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그것은 유발했다 라고 역하면 될것 같아. 유발했던 해도 되고, result in, 유발하다, result from, 뭐뭐의 결과이다. 정반대 단어니까 잘 기억하고. 자, 이거 잘 봐. 이거 이제 my로 바뀔 수도 있어. 동명사 앞에 오는 의미상주. 내가 뭐뭐 하는 것을 유발했다. 내가 매우 혁신적이게 되는 것을 유발했다. 그리고, 뭐라 그래, forward thinking. 전형적인 사고를 하게 됐던, 하도록 유발했던,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분야에서. 세 사람은 이제 끝까지 가보는 거가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쓰고 딸에게도 가르쳐주고 하는 거겠지. 그것은, 끝까지 가보는 이 생각은 또한 개념이다. 어떤 개념이냐? 부추기는 개념이다. 나로 하여금 더 열린 마음이 되도록. 그리고 열린 Minded, open-hearted는 비슷하겠지. 뭐에?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경험에.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물이 있는 거야. 혁신, 전향적 생각, 열린 마음.
하지만 이니까 이제 뭐안 좋은 게 나오고 연결하니까는 외워두고 어떤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 이거는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가 딱 오는데 그 지점에 그것 너가 추구하고 있던 것은 더 이상 몸을 안 타지, 더 이상 말이 안될 때가 있고, 그때 너는 필요하다. 배우는 것이. 죽은 말에서 뛰어내려. 죽은 말이라는 게 바로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어떤 가설이나 뭐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해. 끝까지 추구하되, 더 이상 말이 안될 때는 또 과감히 뛰어내릴 수도 있어야 된다. 두 가지 다 기억해야 돼. 너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것을 그만두어라. 그리고 그게 가게 내둬라. 이거에서 여기 해석은 내버려 두어라라고 돼 있는데 그 자기가 추구하던 것을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그 추구하던 것을 가게 내버려 두어라. 좀 비옥하면 버려라지 이제는 버려라. 말일 수도 있어. 죽은 말. 죽은 말을 버려라. 너가 끝까지 추구하던 걸 이제는 버려라. 말이 안 되는 지점에서는 때때로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것은 하기에, 이거는 부사적 용법이야. 뒤에 목적 없는 것도 확인하고, 뭐뭐 하기에로 될 때는, 이 주어가 이제 대명사야, 대명사. 가주어가 아니야. 그것은 앞에 있는 내용이야. 가게 냅두는 것, 버리는 것. 추구하던 바가 더 이상 말이 안될 때는 버리는 것. 그것은 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 특히 너가, 감정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을 때, 감정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다는 게더 열심히 그걸 추구하고 있을 때가 되겠지. 과거분사 쓰는 거. 하지만 장기적으로 너는 분명히 깨달을 거다. 뭘 깨닫냐? 생략돼 있고 그 죽은 말이 결코 너를 데려갈 수 없다는 걸 너의 목적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인데 이 죽은 말이라는 게 끝까지 물고 늘어졌으나 거짓으로 판명된 무언가, 쓸데없는 거라고 판명된 무언가. 그래서 판명이 100% 되면 그때는 과감히 또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요런 맥락이지. 자, 마지막 4번 봅시다. Localization Economy. 여기서 직접 경제라고 했는데, 직접 경제가 뭔지가 바로 다음에 나와. 추적될 수 있다. 욕망으로. 개인의 욕망으로. 뭐 하고자 하는? 물건을 비교하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직접 경제. 뭉쳐져 있는 경제. 예를 들어서 뭐 책방 거리, 떡볶이 거리, 뭐 족발 거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곳에 가면 그 똑같은 상점만 10개, 20개 있는 거. 왜 이런 게 인기가 있냐? 사람들이 비교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선호한다. 쇼핑하기를, 신발을 직접 쇼핑몰에서. 그래서 뭐라고 돼 있지? 1번은 직접 경제라고 돼 있고, 여기서는 지역 쇼핑몰이라고 돼 있네. 왜냐하면 늘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놨던 거 똑같아. 그들 쇼, 그 뭐냐, 사람들. 물건을. 4~5개 다른 상점에서 더 적은 여행으로. 트립은 여기서 이동이 되겠지, 이동으로. 그래서 어쨌든 1번, 2번 똑같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뭉쳐져 있는 상점이 인기가 많다. 회사들 파는 비슷한 제품을 은 repel. 여기서는 쫓아내다, 배척하다, 밀어내다. 서로를 밀어낼 수도 있다. 한 단어지, one another. 같은, 어떤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잖아. 막 옆에 떡볶이 가게 한 100개 정도 있으면, 막, 서로 막, 응? 막 경쟁만 할수 있지만, 그치만, 고객들이 욕구가 있을 때, 무슨 욕구냐? display variety에 대한 욕구. 전시품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 여기서 요구라고 해석이 돼 있어. 다양한 걸 보고 싶은 요구가 있을 때 비슷한 경쟁적인 업체들이 establishment 원래 설립인데 업체 가능해 위치한다 함께.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디스플레이 브라이어티에 대한 요구. 이게 바로 사람들의 욕망인 거지. 다 보고 싶어. 그럴 때에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몰리겠지. 떡볶이 거리지만 다 장사가 잘 돼. 사람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추가적인 신발 가게 예시가 또 다시 들어와. 지역 쇼핑몰에서는 실제로 이득이 된다. 모든 신발 가게. 왜 그렇다고? 만들므로써 그 몰을 더 바람직한 장소로 뭐 하기에 신발을 사기. 즉 신발 하면 어떤 거리가 있는 거지. 그러면 신발 사면 멀어도 다 거기 가는 거야. 왜? 비교가 가능하니까. 아까 나온 거야. 추가적인 상점은 낮출지도 모른다. 동사로 쓰였어. 타동사. 퍼센트를 more shoe shopper. percent of more shoe shopper. 한 가게에 오는 샤퍼들의 퍼센트를 낮출지도 모른다. 구매하는 각각의 존재하는 스토어에서. 그러니까 이제 상점이 많아지면, 만약에 손님은 똑같은데 상점만 많아져. 그러면 한 상점당 손님은 줄겠지, 당연히. 하지만 전체적인 판매는 오를지도 모른다. 그만할 이유가 있어. 더 많은 숫자의 샤퍼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야. 소매업체들, 보완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또한 모여드는 경향. 이 클러스터라는 단어가 중요해. 그래서 모여들다야. 모여들다. 클러스터는 이 단어로 써야겠다. 어떤 업체도 모여드냐? 보완 상품들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모여든다. 위에서는 뭐였지?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모여든다. 여기서는 보완 상품들을 판매하는 업체도 모여든다. 예를 들어서 영화관과 식당은 함께 위치한다. 반영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어떤 사실? 병렬, 저기 동격 관계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사실. 예식, 외식하기를. 뭐 하기 전, 후. 영화를 보기 전, 후에. 즉, 영화 볼 때쯤에는 같이 식사도 하기 때문에 보완제가 되는 거지. 어쨌든, 다 같이 모여드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가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